민중문화 축전. 아, 네. 계획하는 거는 총 세 편인데 한 편은 이제 저희가 그냥 이제 촬영 과정 메이킹 필름 찍는 거에서 저희가 아예 등장을 할 거라서. 파코로 한 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2004년 겨울에 시작했고요. 올해로 17년 차입니다. 예. 네, 검색해보니까 1세대라고 나오더라고요. 제일 시작하신 분? 저는 영화 야마카시를 고등학생 때 처음 보고 거기에 매료돼서 학교 구령대 펜스를 뛰어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. 신기하다. 저 눈 아래로 땀 떨어지는 거 싫어요? 오. 아니, 너의 훨씬 멋있는 기술이 많다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. 어, 그렇다면 파쿠르보다 BMX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, 저는 파쿠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아.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이게 더 어렵지. 같이 뛰어다니는 거. 어, 저는 제 자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제 마음 자체가. 엔지. 어제 부상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? 아, 좀 어이없는 부상이었는데 파쿠르하다가 다치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계단 빠르게 내려가다가 발목을 덮질러가지고 특별히 윤식 선수를 섭외했습니다. 사실 어제 처음 들은 얘기라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진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BMX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횟수로는 11년째 타고 있습니다.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, 레디, 액션! 저희는 지금 서울광장에 와 있답니다. 와 있답니다. 잘하셨어요.
됐어. 잘 나왔지. 감사. 이런 위로 가면 되겠다.